사실 욕실에 조금만 여름에 관리가 잘못되면 바로 타일 옆에 곰팡이 올라와요. 아, 그럼요. 예. 그럼요. 어딜 좀 신경 써야 될까요? 아, 욕실에서 가장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 지금 축축한 상태로 젖은 수건이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. 수건. 예. 그래서 우리가 씻고 나서 수건으로 닦으면 이제 수건에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잖아요. 네. 바로 이거 이제 세탁기에 넣 세탁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보통은 한 번 더 쓰고 놔둬야지 어차피 하고 마르니까. 그렇죠. 이 안에다가 놓게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세균이 번식을 한다. 이게 남자분들이 대부분 네. 한번 쓰고 또 한번 말렸다 써야지 하고 남자들은 꼭 말려요. 아, 여자들도 네. 그래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여자분들도 왜냐면 그래요? 손 씻고요. 좀 젖으면 아 이따 뭐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오면 마르겠지 하고 그냥 그래요? 근데 말 걸어놔요. 그럼 이 수건을 한번 볼까요? 볼까요? 그렇죠. 지금 물기가 있는데. 예, 물기가 꽤 있어요. 냄새가 네. 좀 나나요? 잠시만요. 제가 냄새 한번... 나요? 근데 이래요 진짜. 네. 쓰고 지금 그냥 널어놓은 거네. 저희 아나운서 고개도요 숙직실에 이렇게 한 명이 쓰고 남은 걸 계속 또 쓸 때도 있거든요. 전 절대 안 씁니다. 자, 이 수건 사실은 걱정입니다. 벌써 냄새가 이러니 이거 뭐 보나마나 하거든요. 변기가 아까 몇이었죠? 300. 300이 위험하다고요? 네. 320입니다. 와. 그러니까 수건이 변기보다 들어오면 안 되죠. 닦아야 되는데. 예. 아, 근데 진짜 여름철에 수건 때문에 좀 불쾌함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 네. 궁금합니다. 이렇게 세균이 수건에 많으면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?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욕실에 젖은 수건을 계속 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 곰팡이균이나 세균 모두가 다 증식을 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겠죠.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습도도 높다 보니까 세균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욕실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세균이 많아지게 되면 이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결국은 내 호흡기로 들어가겠죠. 우리 호흡을 통해서. 그래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. 젖은 채로 한 6시간 정도를 두게 되면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겠죠. 이 상태에서 더 지나서 한 12시간 정도로 지나게 되면 이 균들이 거의 100만 배 이상 증식을 한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이제 섬유로 된 것들, 뭐 수건이나 행주 같은 것들은 반드시 마른 상태로 두셔야 합니다. 네.